현미밥. 아우, 너무 잘 됐어. 저거만 먹어도 맛있겠다. 그러니까. 흥미밥 확실히 고소해. 아, 너무 배고픈데? 김밥은 김밥이라는 제목처럼 밥이 다예요. 그래서 김밥이 맛이 없는 이유는 밥이 너무 싱거울 경우가 많아요. 김밥엔 밥을 또 양념해야지. 이 밥 간을 잘하면 돼요. 우와, 참기름 한 통 다 넣어. 참기름 많이 넣어야 돼. 참기름 뭐 이렇게 다 줘? 저건 유리씨 김밥이 되는 법인데. 진짜 많이 넣어야 돼, 맛있구나. 한 솥에 반 컵. 밥만 먹어도 맛있어야 돼요? 그게 간을 세게 하는구나. 재료는 거들 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은 없는데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넣으면 돼요. 밥만 먹어도 맛있어야 되는 거죠? 싱거워. 무릎을 쳐야 돼요. 밥만 먹고도 어이쿠야. 아, 그래야 돼요?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때까지는 완전히 잘못된 김밥을 싼 거네. 다른 게 있다고 싱겁게 밥을 하면은 맛이 없어지기 시작해요. 간간해야 돼요. 간 맞아요? 맛있어요. 간간하죠? 이렇게 약간 간간해야 돼요. 짜면 안 돼요? 정성이다, 정성. 그죠? 근데 저렇게까지가 저 제조는 한 시간 정도면 돼요. 김은 그냥, 그냥 김? 구움김 쓰시면 돼요, 구움김. 방향이 있잖아. 일로 말해야 될까요? 일로 말해야 될까요? 방향이 있어, 어떻게? 방향을 잘못 쌓으면 터진대요. 직사각형이잖아. 좀 안전하게 안 터지야겠다 싶으면 일로 가는 게 맞는데. 아, 진짜? 많이 안 말아보시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, 저는. 근데 저는 한 개라도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긴 해요. 이러면 한 개 더 나오거든. 한 개 더 나와요. 한 개 더 나와요. 저는 김밥을 잘 안 써요, 사실은. 김밥을 안 쓰면 어떻게 말아요?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 다음에 막 이렇게 주물러. 그러면 떡이 돼요. 맞아. 가뜩이나 우리나라 쌀은 차이가 있는데 더 눌러버리면 그냥 김떡이야. 그러면 어떻게 써? 김떡? 그냥 호일로 김밥을 이용해서 너무 꽉 돌리니까 떡이 돼요. 아, 한 번만 싹 말고 끝내야 되는데. 어, 설마! 다 넣네. 저건 초밥왕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? 테니스공, 그래. 이거 150g이야, 이건. 이건 보나 마나, 150g. 어? 진짜? 이건 설마, 보나 마나, 150g. 또 설마 맞추는 거 아니야? 보나 마나, 150g. 설마 맞추는 거 아니야? 아니, 대충하지 않아? 그걸 또 쟤? 이걸 맞추면 대박이다. 이거 우리 남편이 의욕제기 했어요. 저건 절대까지 하는 거 아니냐고. 저울 설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, 저울이? 저울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, 뒤에서? 딱 테니스공만 하네요. 테니스공만 하면 150g. 이 정도면 달인 아닌가요, 달인?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펴야 돼, 항상. 이렇게 하면 답도 안 나와, 매번 헷갈려. 근데 보통 집에서 할 때 보시면 200g 가까이 넣게 돼요. 펴다 보면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또. 150 정도가 딱 150g입니다 여러분, 150g.